왜 정상에 이렇게 있어? 아우 좋게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느닷없이 온 거예요. 올 수 있냐고 전화 온다고 선뜻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근데 네. 보아 씨가 있고 그러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안 오셨으면 뭐 좀 담아두신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아니 여러 명 전화했어요. 되게 아주 아침부터 송중기, 조인성, 장명 다 전화해갖고. 아 진짜요? 지금 한 명 아까 성룡한테도 전화. 아니 아까 그거는 왜 그 통화를 전화 연결 전화. 그럼 연결. 내 보아 씨가 중기를 굉장히 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 연결 한번 시켜줬고. 선배님 이종석 씨는 모르세요? 아 눈빛이 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아니야. 거예요. 아까 오빠가 본능이에요. 맞아. 질투심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질투심이 많으세요. 아니야. 정말 완전. 지금 너는 희원이는 여기 지금 가시야. 잘해. 상상을 초월하는 질투. 아까까지 보아 씨한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보아 친구로 왔지만 선배님 배우고 싶어서 더. 너는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변명이 아 그래요? 아 정말로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손 선배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변명 많이 해주네. 아 이런 분이 아 오케이 네. 준비 봤어? 네. 혜진 씨가 보는 현준주 씨와 보아 씨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현주 형도 꼭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 보아 씨만. 아 일단 현주 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배우 선배님이거든요. 드라마 스케줄이 되게 빠듯하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네. 그 시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연기를 계속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그리고 항상 저렇게 살아있을까? 그쵸? 과분하지 않아요? 제 별명이 뚝배기인데요. 네. 나보다 더 뚝배기 같은. 그래서 식지 않는 사람이네요. 식지 않는. 죽지 않는. 그래서 뽑아도 뽑아도 피어나는 그런 사람. 야, 뭐 잡초란 얘기네요. 보아 씨 역시 이제 뭐 제가 그 1박 2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쑥스럽다. 안녕하세요 보아 씨. 와 여자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방송 해봅니다. 땡큐.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했겠지만 저는 그 넘버원이라는 그 노래 그 가사에 흠뻑 빠져가지고 한때 뭐 그걸로 이렇게 거의 술을 먹고 그러니까 되게 잘 들어보면 되게 서정적인 그래. 가사거든요. 너무 서정적이라. 그래서 막 앞서 줄만 해봐. 뭐 어둠 속에 그거잖아. 네, 그 어둠 속에 네 모습 보다가 나도 그래. 몰래 눈물이 흘렀어. 그래. 소리 없이 날 뭐 따라오면 비추는 건 파이널리 뭐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게 야 기가 막히다. 서정적인 그 보아 씨의 가사 넘버원 이렇게 멋있는데 한번 살짝 뽑아봐 주시면. 노래 잘해. 또 시키면 또 못해요.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아, 못한다니까요. 1박 2일에선 다음에서 오빠 왜 이러세요? 뭐 땡큐가 우스워? 한 번만 부탁드리게 조금만. 어둠 속에 네 모습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이럴 때는 저 그 보아 씨 그 음악으로 샥 넘어가죠. 네. 네, 저는 보아고요. 네. 이제 앞으로 신인 연기자로서 연기도 하려고 하는 드라마 해요? 네. 연애만 못하는 허당 실제라도 그래. 매력있다. 네. 실제라도 그래. 실제로도 그러지. 네네네 뭐. 아! 네네네 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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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어. 아 근데 세구나. 지금 몸의 차이인가 봐요. 우리 때리면은 출렁 소리 나는 거 여기가 빡 소리가 나는 거. 친구예요 두 분이? 네. 네 동갑이에요 그럼? 네.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몇 년 됐어요? 맨 처음 봤던 거는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연습생이었을 때. 그러면 슈퍼주니어의 연습생. 예, 아, 예, 그쵸. 아시아의 별? 이미 아시아의 별이 됐었죠. 그 아시아를 호령하고 있었죠. 근데 동갑이었다는 거죠? 자괴감이 들었죠. 아, 처음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인사했어요? 아, 제가 그때 계약을 딱 하고 그 다음날인가 이제 그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첫 출근인 건데 새내기 연습생이잖아요. 완전 애기인데
이 친구는 이미 이제 그 아시아의 완전 별이 되어서 인사를 했는데.